요거는 줄콩이에요. 줄콩을 해마다 이렇게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이 줄콩이 잎사귀가 뒷면을 보면, 여기 뒷면을 보면 까실까실해요, 여기가. 그래서 만약에 된장 그런 항아리에 벌레가 생기면 이 잎사귀를 따서 뒷면을 이렇게 있는 대로 위로 올라오게 붙여서 된장 위에 딱 덮어주면 까실까슬한 고기에 벌레가 붙어갖고 죽어요. 된장 안으로 못 들어가고.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하고 키워놓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꼭대기까지 줄 타고 올라와요. 나중에 콩도 먹지만 저는 이 줄콩 잎사귀를 쓰기 위해서 줄콩을 해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심는답니다.